아, 보통, 아, 한국 사람들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에, 가, 가, 하거나 어디 멀리 갈 때에 바로 또 직항 direct flight, direct하게 아, 달려갑니다. 직항으로 가요. 그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아, 성격이 급해서 그러는지 모든 것을 그냥 빨리 빨리 하는 것이 빨리 하는 것이 빨리 그리고 또 바로 다이렉트하게 바로 가는 것이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향 또는 특징이라고 아, 할수 있습니다 아멘 예. 아, 맞죠 <laughs> 아, 지난달에 저희 아, 어머니 또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우리 손, 저희 소, 그 손자, 우리 아들 생일이라고 시카고에서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우리 집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비행기 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운전해서 온다고 하셨어요 운전해서 시카고에서 루지니아로 근데 제가 그거를 아, 운전을 몇번 해봤거든요. 몇번 해봐서 아는데 저 같은 또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그렇게 꼭 운전해서 오셔야 하, 하냐고 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꼭 운전을 해가지고 오셔야 되냐고. GPS를 찾아보니까 시카고에서 버지니아까지 쭉 오면 쉬지 않고 오면. 아, 12시간 걸린다고 나와요. 집계에서 12시간 걸린다고 나옵니다. 근데 가스도 넣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또는 밥도 먹고 달리면 또 12시간이면 좀좀 쉬고 주무시고 오셔야 되잖아요. 잠시. 근데 그렇게 해 와도 한 14시간 빨리 오면 14시간 또는 16시간 걸립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을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많이 쉬면서 여행은 여행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운전해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운전해 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너무 힘들면 어디 아무데나 모텔이나 뭐 호텔이나 잡아서 거기 들어가 쉬고 오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신대요. 그래서 저는 마음은 그래도 좀 그래, 그랬지만, 아들로서 그랬지만,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고 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오시는 날에 12시간 만에 오셨습니다. 12시간 만에 오셨어요. <laughs> 그리고 하루 정도 계시고 하루. 24시간 하루 정도 계시고,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고, 자꾸 방해가 된다고 바로 또 가셨어요. 와. 그 다음날에 전화를 해보니까 완전히 몸살이 나대요 몸살, 당연하죠. 12시간 운전 오시고, 하루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세탁소를 하시거든요. 세탁소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바로 또그 다음 날그 아픈 뭐 몸살든 몸을 갖고 또 일하러 나가셨어요. 예.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 지난달에 그러니까 샌안세, 캘리포니아로 어, EM 수련회 강사로 갔다 왔어요.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제가 비행기표를 제가 이제 끊으라고 했고 영수증을 이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 웹사이트 인터넷에 올라가서 비행기표를 이제 찾는 중에 한 표는 샌호세로 가다가 가다가 덴버에서 10시간 아, 레오버 이 하는 아, 표가 있었습니다. 샌호스에 가다 덴버에서 10시간 레이오버. 저는 그걸 끊었습니다. <laughs> 덴버에서 10시간 레이오버라면 거기서 쉬, 10시간 또 쉬다가 가는 거잖아요. 쉬다가. 충분히 덴버의 바람도 쐬고 그렇죠? 덴버에서 좀 쉬면서 또 아는 친구들, 덴버에 아는 친구들도 만나고 아, 좀 재충전하면서 갈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 그 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샌호세로 가는 직항이 다이렉트 플라이트가 없어요. 직항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샌프란시스코로 가요. 샌프란시스코로 직항 다이렉트 플라이트를 해서 거기에서 샌호세로 내려갑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 레이오버 거기 잠시 쉬는 레이오버를 하면서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좋았어요. 레이오버를 하니까 그렇게 바쁘게 또 바쁘게 뛰고 사는 내 삶을, 삶을 삶 가운데 잠시 쉬면서 레스팅 그렇또 잠시 재충전. 리차징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레이오버를 하면서 리포커스를 하게 돼요. 이게 중심을 리포커스,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레이오버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육적인 레이오버뿐만 아니라 스피리추얼 영적인 레이오버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레이오버. 꼭 다른 나라 가서 레이오버가 아니라요. 다른 주 또는 다른 곳으로 가야지만 영적인 레이 레이오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매일 마다의 삶 일상 생활의 데일리 라이프에 여러분처럼 우리 교회로 나오셔서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영적 레이오브라고 생각하며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레이오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바쁜 삶을 살면 그때에 우리가 메마르는 거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에 우리가 이 바쁜 가운데 갑자기 burn out 하게 되는 것이죠. burn out 하게 되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매일마다 바쁜 가운데 잠시라도 바쁘지만 잠시라도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바쁘지만 매일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할때 재충전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 레이오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의 레이오버 시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 충전과 우리의 중심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이오버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레이오버라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을 쉬어야 되고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상황도 우리가 쉬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도 레이오버가 아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필요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이 잘 보시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컨클루션이에요 그 다음 16장도 있잖아요 거기는 인사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사실이 로마서의 마지막 그 결론입니다 로마서를 쭉 1장부터 쭉 읽어오셨잖아요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결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1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1장에 첫 절에, 절에 인사말을 하고 바울이 8절부터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그 보시면 오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설론에서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 결론에 비슷한 말을 해요. 거기에 차이는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의 차이는 이 말씀에 바울이 로마가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고 서바나라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로마를 가는데 아 서바나라 가는데 로마를 잠시 들렀다 간다는 것을 거기서 알려 줍니다. 바울은 전부터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너무 방문을 하면 비지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바빠서 못간 거죠.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22절에 나오잖아요. 여러 번 막혔다고 그래요. Hindrance 막혔다고 영어로 Hindrance 막혔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서바나로 갈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22 24절 지나가는 길에 이제 서바나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고고 너희와 사귐으로 잠시 동안 기쁨을 가진 후에 스페인을 스 서바나로 간다고 합니다. <laughs> 바울은 또 다시 29절에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잘 들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나갈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잘 들으셨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안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이 29절이 생각보다 처음 읽을 때보다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단순히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로마에게 가져간다는 뜻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로마에게 가져간다는 뿐만 아니고 잘 읽어보시면 바울은 본인이 지금 현재에 있는 지역에 사역과 성교를 다 마치고 로마로 갈때 거기서, 거기서 그 위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거기서 누릴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져간다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릴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면 거기서 그 로마 교회 또는 그 로마 성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맞죠? 헬라어를 보면 더 정확하고요. 영어라 영도 보면 조금 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 know that when you come, when I come to you,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내가 안다. I know. 뭘 알아요? I will come in the fullness of the bless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안에 in 안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상태 그 본인의 상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안에 있는 바울 그리고 그 위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상황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복을 받을 수 있는 시츄에이션 상황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 레이오버 레오브를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오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거기서 또 누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또그 위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와, surround 서 yes. 360도입니다. surround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입니다 요한금복음 1장 16절 참 이해가 안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위에 은혜 Overflowing grace Abounding grace 넘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은혜 위에 은혜. 여기에도 은혜가 있고 거기에도 은혜가 있고 은혜를 거기서 또 위에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레이오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레이오버가 어디에 있어요? 바울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같이 하자라는 말이 있어요. 힘을 같이 하자. Let us strive together. Strive together. 32절에는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와 희 함께 편히 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서는 편히 쉬자. 영어로는 편히 쉬자라는 단어 어, 말을 refresh. 좀더 낫죠? 편히 시작보다 refresh, refresh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refresh 하자. 함께 refresh 하자.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직, 오직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의 영적 레이오블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함께 나갈 때에 누릴 수 있고 함께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주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새벽 기도 때 함께 누리는 함께 받는 성경 봉부 모임, 순 모임, 소 모임, 제자 훈련, 뭐 주일 예배 등등등 사역을 같이 모여서 할때이 진정한 은혜가 넘치는 영적 레이오버라는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할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죠. 서로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님이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하셔서 쭉 쉬지 않고 오셨대요. 하, 화장실 한두번 가셨대요. 쭉 쉬지 않고 저희 집으로 왔다가 하루 만에 또 운전하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 힘들게 12시간 동안 운전하고 오셔야 하는지 생각을 했어요. 전화를 끊고. 아,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도착하셨을 때 그때 알았어요. 왜 그렇게 왔을까요? 엄마가 음식을 엄청 하셨습니다. 엄마가 그 차, 트렁크, 디트, 백스 다 채워가지고 그리고 또그 음식이 상할까봐 얼음을 잔뜩 채워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좀 쉬면서 가고 싶은데 <laughs> 어머니가 빨리 가야 한다고 옆에서 빨리 가야 돼. 음식 어떻게 할 거냐고 뭐거게 하시면서. 그렇게 12시간 만에 달려오신 거예요. <laughs>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아멘. 그렇죠? 또는 음식, 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물질도 물질도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 있어서 받은 것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받은 것이 많아서 은혜 위에 위 은혜가 그 받은 것이 많아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눌 수 있다는 라 것에 행복하고 기쁨으로 지금 이 시간에 레이오브잖아요 또 나아가야 되잖아요 레이오브를 레이오브로 이 야, 오늘 하루도 fresh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